2021년 절대 nope. 준비하면 안 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피 같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공무원 신문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공무원 시험 쪽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답변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어색하다. 99조 20초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이제 수능 시험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는 시험인데요. 일점에 따라서 합격이 되느냐 마느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직 시험에서 내년부터 자격증 가산점이 사라집니다. 어떤 자격증이 사라지느냐?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 프로세서 등 이런 자격증들이 사라지는데요. 지금 내가 내년 합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가산점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데 일반 행정직에서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지금 몇 개 없어요. 대표적으로 변호사, 변리사가 있는데 변호사, 변리사가 국공무원, 출입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내가 따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국가직 시험에서는 2017년부터 자격증 가산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격증 가산점자 조사를 해봤어요. 최종 합격자 중에. 그 중에서 5.9%만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 나머지 94.1%는 자격증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5.9%는 누구냐?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직업상담사가, 통계직은 사회조사분석사가 가산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굳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정보화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시면 절대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에 집중하세요. 이상으로 99초 이슈 체크의 체크맨 신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